24번. 자, 로키 24죠? 로키 24 보니까 이제 형용사들을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요? 형용사들. 자, 우리가 잘 보면 처음에는 주어를 찾는 연습을 해서 구문을 할 때 뭘 찾았다? 주어. 주어 찾는 연습 여러 번 했죠? 도치되는 것들 막 이런 거 하면서 수식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찾았어요. 동사는 무슨 동사가 있다?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지. 그 다음에 동사를 찾아놓고 그 다음에 뭘 찾았어? 목적어 찾았어요. 이랬니? 목적어 찾으면서 자 목적어까지 찾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까지 이제 정립이 됐죠. 그래서 방금 전까지 우리가 자 동사에는 능동이 있고 뭐가 있다? 수동. 그래서 수동태를 배우는 거야. 어디까지 배웠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제 보면 자 주어 찾으려고 명사 주어 배웠죠. 동사 배웠죠. 목적어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는 형용사를 배운다는 것은 목적격 보호 자리는 뭐가 들어가?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들어가. 그래서 이제 형용사를 배우는 거예요. 내 책이. 알겠어요? 그러면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애들은 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아니면 투부정사, 분사, 관계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장 안에서 배울 겁니다. 알겠어요? 자, 60번 보니까요. This report is of importance. 자, 이 리포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문장이야. 자, 이것부터 읽어봅시다. 문법상을 보니까 2형식 문장이야. 2형식 문장인데 2형식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보호지. 자, 보호자리는 품사가 뭐가 들어간다고요?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들어가. 그래서 자, I am a student 아니면 I am pretty. 자, 보호로 이렇게 명사가 들어가는 거하고 뭐가 들어갔다? 형용사가 들어간 게 있었죠. 그러면 명사가 들어가면 주어랑 어떻다? 같고요. 형용사가 들어가면 주어를 꾸며줘. 다르다는 거야. 알겠지? 명사가 들어가면 어쩐다고 주어랑 같고요. 자, 형용사가 들어가면 주어하고 다르다. 알겠니? 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importance라는 건 뭐야? 품사가. 명사야. 중요성이지. 그지? 중요성이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주어야. 이 리포터는 중요합니다. 이게 답이라고 하면. 중요합니다. 그래버리면. 자, 이거하고 리포터하고 중요하고 같아 틀려? 틀리지? 됐지? 그러면 여기 뭘 써줘야 돼요? This reporter is important가 돼야 돼. important는 품사 뭐야? 중요한이라는 형용사야. 됐지? 따라 it is important. importance가 안 되는 이유 알겠어요? 명사하면 주어랑 어떻다? 같고요. 형용사면 주어를 설명해 준 거야. 주어랑 다른 거야. 근데 이 문장 보니까 of 플러스 뭐가 나왔어요? importance가 나왔죠. 자, 하나 강의합니다. 우리가 문법편에서 배웠지. 자, of 플러스 추상명사. 무슨 명사? 추상명사는 형용사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형용사. 그래서 of importance가 뭐로 바뀌는 거야? important하고 같은 문장이야. 알겠어? 그냥 명사만 쭉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주어랑 같다 안 같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이해됐죠? 정리하세요.